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를 보면 레아 오르가나 공주와 레이무스 안틀레스 함장이 모는 우주선 탄티비4가 베일 오르가나의 지시에 따라서 제다이 오비안 케노비를 데려오는 임무를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로그원 팀이 스카리프로 떠나는 시점에 베일 오르가나는 안틀레스 함장을 부르고 레아와 함께 오비완을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작 로그원의 마지막 장면에서 타투인 행성의 오비안 케노비를 찾고 있어야 할 레아의 탄티비가 스카리프 행성 상공의 군기함인 프로펀디티오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옵니다. 타투인으로 이미 출발했어도 모자랄 판에 레아와 탄티비오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로그원의 소설판 이야기에 의하면 탄티비가 곧장 타투인으로 떠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함선의 하이퍼드라이브와 무기, 엔진 등을 비롯한 우주선의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안틀레스 함장의 탄티비4호는 이전의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수리 중이었고 함포 발사는 물론이고 엔진 가동이나 하이퍼스페이스 진입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탄티비와 프로펀디티오 사이를 잇는 통로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에 탄티비는 야빈4의 상공에 있던 방군함대의 기함, 프로펀디티오의 거대한 격납고에서 수리 중이었는데 라더스 제독이 스카리프 공격을 위해서 전 함대를 소집하는 바람에 반강제로 탄티비까지 덩달아서 딸려오게 됩니다. 졸지에 전장에 투입되게 생긴 탄티비의 승무원들과 드로이드들은 야빈에서 스카리프로 초공간 도약을 하는 내내 미친 듯이 하이퍼드라이브 모티베이터를 고쳤고 마침내 탄티비의 하이퍼드라이브가 고쳐진 그 순간 프로펀디티와 탄티비가 연결된 경납고로 다스베이더가 들어왔습니다. 탄티비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계속 프로펀디티오의 경납고에 안전히 숨어 있었던 덕분에 로그원 팀이 훔쳐낸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몰래 빼돌리는 데 성공.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갖고 오비안을 찾으러 타투인 행성으로 갔다가 눈앞에서 설계도를 놓쳐서 분노한 다스베이더의 기함 데바스테이터 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타투인 행성의 상공에서 나포됩니다.